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한류 스타 박유천 씨가 두 차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은퇴 초강수를 두면서 혐의를 부인한 박유천 씨는 여론을 의식한 듯 오늘 조기 출근했는데요.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지성 기자. 네, 서울 강남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성폭행 혐의로 추가 피소되면서 이 박유천 씨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박유천 씨, 오늘 조기 출근을 했다고요.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박유천 씨는 오늘 오전 7시 반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이곳 서울 강남구청으로 출근을 했는데요. 사건 직후 연일 취재진들이 몰려들자 평소 출근 시간인 오전 9시보다 1시간 30분가량 이른 시간에 출근을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 피소 소식이 전해진 후 강남구청에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들자 심적 부담이 컸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오전 역시 새벽부터 많은 취재들이 몰려들었고 박유천 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채 매니저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건물 지하 비상계단을 통해서 4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이 꾸려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유천 씨의 직접적인 입장은 들을 수 없었는데요. 박유천 씨 측근들은 박유천 씨가 눈물도 많이 쏟고 심적으로 많이 지친 한마디로 패닉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오늘 퇴근할 때도 취재진들이 더 많이 몰릴 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또 피소가 되다 보니 소속사 측에서는 박유천 씨의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 이런 초강수 입장을 밝혔죠. 네, 박유천 씨의 소속사 CJ 엔터테인먼트 측은 박유천 씨가 성폭행 혐의로 추가 피소되자 사실 무근이라면서 명예훼손과 무고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소속사 측은 첫 번째 피소 사실에 대한 경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곧 무혐의가 밝혀지리라 믿는다. 부디 사실 확인 근거가 없는 이런 자극적인 취재를 자제해 주시고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박희천 씨가 어떤 혐의라도 범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는 초강수 입장으로 성폭행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소속사 측에서는 이렇게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이두 번째 여성이 지난해 12월에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또 112로 신고를 했다 취소를 한 정황이 포착이 됐죠. 네,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은 지난해 12월 16일 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유천 씨가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가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어제 고소장을 제출했었는데요. 실제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이 여성이 지난해 12월 사건 발생 직후인 새벽 3시 20분쯤 112로 이 직접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이후에 새벽 4시 40분쯤엔 서울 역삼지구대에 전화까지 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를 받았지만 돌연 가해자 이름을 말하지 못한 채 신고 자체를 취소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피해 여성은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만 사건 접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도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고소에 나선 것에 대해 해당 여성은 서수사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벌이면 자칫 생계수단까지 잃게 될까 혼자서 소갈이를 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뒤늦게 용기를 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박유천 씨의 성폭행 혐의 피소 논란, 첫 번째 보도부터 이 추가 피소에 이르기까지 이번 사건 일지를 정리해 주시죠. 네, 박유천 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이 피해를 주장하던 여성 A씨가 지난 4일 오전 5시쯤 박유천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한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여성 A씨는 사건 일주일째 되던 지난 10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냈고 속옷 등의 증거를 함께 제출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박유천 씨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지인 10여 명이 동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박유천 씨의 소속사 측은 즉각 사실 무근이라면서 유명인 흠집내기를 담보로 한 악의적인 공갈 협박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던 여성 A씨는 15일 돌연 경찰에 찾아가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면서 고소를 취소했는데요.
신고죄가 이게 폐지돼서 경찰서에서는 고소 취하 여부는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16일 어제였습니다. 박유천 씨가 이 고소가 취하된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여성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또 피소를 당했는데요. 1차 피해 여성은 고소를 취소했습니다만 이 두 여성 모두 유흥업소 종사자인데다가 두 사람 모두 업소 내 화장실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라 사건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경찰이 박유천 씨 사건을 전담팀까지 꾸려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박유천 씨가 성폭행 혐의로 두 차례나 피소당하자 수사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앞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또 다른 여성이 나온 만큼 6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고소가 취하된 첫 번째 사건에서도 과연 강제성이 없었던 것인지 의구심마저 드는데요. 때문에 수사력을 강화한 경찰은 1차 성폭행 고소 사건의 진실 여부를 조사하면서 동시에 추가로 제기된 다른 여성의 성폭행 정황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만 이 성매매 여부와 고소 여성들의 무고죄 여부까지도 수사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박유천 씨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수사 측의 주장대로 두 사건 모두 사실 무근으로 유명인 흠집내기일지 이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측은 삼가고 차분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K스타 안지선입니다.